뭐 그렇게 고생은 하고 살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냥 어. 근데 집안에 올해 이제 나이를 먹겠지만 제가 볼 때는 49 그러면 55년 한 2, 3년 전에 여기 지금 창문이 껴 있거든요. 엄마한테 혹시 돌아가신 분이 없나요? 아, 저희 남편이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부군께서 먼저 네. 남편분이 네. 한 2년 됐나요? 네, 그 2년 정도? 됐어요. 횟수로 2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올해 묵은 상문이 아니라 조금 완전 몇 달 안에 근상문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데 향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올라가서 집안에 조금 상문이 껴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셔. 되게 마음이 좀 안쓰러워. 많이 아팠겠어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픔을 좀 이겼어요? 네. 많이 이기셨어요? 네, 네. 그렇구나. 그래도 힘들어하지는 않으셨겠어요, 그래도? 아, 처음에는 네, 그랬고요. 힘드셨겠지. 네,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았어요. 많이 괜찮아졌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슬픔에 있다 보면은 곡소리가 나다 보면은 사람이 나도 내가 식음을 전폐를 하고 그리고 또 인생에 어떤 상문이 들면 또 너무 제가 볼 때는 부부 금시도 좋았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같이 따라가니 낙이 없니 막 이러거든. 근데 엄마를 보잖아. 이게 상문은 기운으로 들어있는데 안 생각나요, 남편이?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은 다른 분이 좋은 분이 옆에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가면서 저한테 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분이 와서 너무 좀 괜찮아요, 지금 그분하고도.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만에? 가고 나서 한 1년도 안 됐죠? 1년 안 돼서 1년 기재서 아직 안 지난 상태에서? 네, 근데 근데 남편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 외로울까봐 좀 선물같이 느껴지거든요. 선물 주고 갔다 생각이 드셔요? 네. 뭐 엄마가 선물이라면 저희가 뭐 우길 수는 없는데 예, 제 상식으로는 조금 더 상식으로 전 볼 건 아니지만 왜냐면 집안에 곡성 소리가 나고 울음 소리가 나고 왜냐면 상문이라는 게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아프고 슬프잖아요. 근데 엄마 눈에는 너무 행복이 눈에 있어. 그래서 이 무당이 상문이 들었나? 점을 잘못 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마가 너무 활짝 핀 그 왜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 정도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남편을 그럼 잊었어요? 아니요, 남편도 안 잊었지만 남편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네. 갔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제 옆에 와 있으니까. 누가 그래요, 하늘나라로 갔다고? 네? 누가 그래요, 하늘나라로 갔다고? 내가 보기엔 뒤에 이렇게 울음을 짓고 앉아있는데. 에? 아니에요. 저 꿈에도 나타나서 너무 잘 지내라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갔으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을 나한테 내 옆에 두게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고 갔구나. 새로운 사람을 남편이 짝지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네. 그런 남편은 좋은 데 갔다고? 네. 그렇죠. 그런 남편이 있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엄마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남편이 선물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망자님이 딱 껴지지도 않았어요. 닦여졌다는 건 하다못해 저리 됐든 우리 같은 곳에 됐든 진유기가 됐든 천조대가 됐든 조금 망자님이 어떤 이 옷을 벗고 가시옷을 벗고 왕생극락이라든가 천도제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닦여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죄는 절 안 지내셨어요? 그런 죄를 지내기에는 지금 저희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사업하고 이러는데 뭐라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사업 네. 근데 제가 먼저 간 남편에게 많은 도움도 못 됐고 내가 많이 못 도와줘가지고 그 미안함에 지금 왔는 선물 같은 이 사람에게 제가 많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저희 신랑이 먼저 갔는 신랑이 남긴 보험금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재산? 네, 재산이 네네.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고 있고 그러느라고 남편 남기고 간 재산? 네네네. 자식 있죠 이 나이면? 그죠? 네? 자식 있죠 이 나이면? 네. 그죠? 그렇죠. 자식한테
남기고 간 거라고 생각 안 드시고 엄마가 지금 뒷바라지라고 있다는 거야? 그쵸, 네. 혹시 내가 마음의 병이 조금 살짝 정신의 병으로 들어왔다는 생각 안 드셔? 아니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없죠. 근데 잠깐만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무당을 떠나서 이게 나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죽은 나의 사망보험금을 엄마야. 글쎄, 망자님은 안 줬다는데 그 남자를? 아닌데, 나는 저기 꿈속에서 나타났고. 남자 몇 살이에요? 저보다 4살 어려요. 토끼띠예요? 네. 삼합은 들어있어요, MM이라고 해서.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본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뭐 그지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이게 좀 날라리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분이 그 정도의 누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이나 깜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엄마 이거 사업 자금을 다 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응. 그러면 엄마 자식한테는 돈 얼마나 재테크해 놓으셨어요? 남겨놨어요? 아버지 돈으로? 우리 남편 쪽으로, 남자 쪽으로 잘 돼야지 자식도 잘 되는 거고. 어느 남편? 지금 만나신? 지금 있는 사람? 남자? 네, 네, 사람. 다시? 잘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식도 잘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애인이죠? 네. 애인이지. 아직 이 다시 제가 안 하신 거지. 그냥 애인인 거죠, 지금. 네. 근데 애인이 잘 돼야 내 자식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 보필하고 잘 대해주면 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내 자식에게 잘할 거고 그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 말 들으세요. 저희가 오늘 손님을 너무 많이 봐갖고 목이 아파갖고 내가 이제는 극도로 노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 엄마! 엄마가 죽었어. 근데 엄마 남편이 엄마가 남겨준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나서 물려줬는데 젊은 여자를 만났어. 근데 뒷바라지라고 돈까지 댄대. 어? 그 사람이 잘 돼도 내 새끼를 키우길 바래. 성씨가 틀린데 어느 사람이 그렇게 잘해줘. 그리고 엄마가 죽었어. 남편이 엄마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겠다 생각만 하고 하다못해 내가 그리워서 영혼이라도 넋이라도 조금 와서 좋은 곳 가시라고 사업 뒷바라지 할 것 같으면 한두 푼 남긴 것도 아니어로 보이는데 어? 그거 천도제 지내줄 돈이 없어서 진옥이 지내줄 돈이 없어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천도제는 보다는 지금 사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산 사람 말고 죽은 사람 당신한테 네. 얼마를 주고 간 남편 뒤에서 지금 울고 울고 피눈물을 흘리는 죽었어도 두 번 죽이는 지금 부인을 바라보면서 저승길에 가지를 못하고 내 새끼 걱정스러워서 하는 남편을 걱정하지 마라. 당신 걸로 내 새끼 먹을 거 이렇게 해놨었고 나 이렇게 너무 외로우니 누구를 만나서 나 좀 의존해서 갈게. 그러니 당신 좋은 곳 가서 이승에 원지고 한진 거 다 명대 못하고 간 거 당신 좋은 쪽으로 가셔. 라구라구라도 조금이라도 빌어주고 닦아줘 봤냐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저한테 꿈이라도 나타나서 그럴 건데 저한테는 잘 살아. 엄마야. 엄마가 신이야? 엄마가 무당이야? 보고 싶은 대로 꿈꾸고 사람도 생각이 꿈으로 나타난 거야. 나타났다는 건 나 좀 닦아주고 좋은 옷으로 입혀달라는 거예요. 어? 근데 다른 남자한테 남편이 준 선물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돈을 갖고 내 자식한테도 모두 못하고 남편 그렇게 억울하게 죽 이거 내가 볼 때는요 나가서 괴짜로 보이면 사고수거든요. 어? 병 걸려 죽은 게 아니라 암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좀 구질다 그러죠 우리가. 사고쓴 거야. 그러면 얼마나 사고수로 갔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원죠? 그러면 얼마나 슬퍼? 근데 울면서 내가 더 살아도 내 마누라나 내 자식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혼이 떴는데 내가 죽었어. 근데 내 마누라를 보니 내가 주지 않은 선물을 갖고 선물을 줬대. 근데 나를 닦아주지도 않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다른 아유 힘들다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 뒷바라지라고 있어. 내 죽은 돈으로 나를 닦아주지도 않고
근데 눈에 뭔가 씌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그리워서,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들은 그리워서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야. 엄마는 안 힘들었다 하지만. 안 힘들었어요? 나는 안 힘들었는데.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고.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안 힘들어. 이게 선물로 주신.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안 울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울었죠. 울었죠. 그게 힘들다는 거야. 그걸 내가 아픔이 너무 이게 충격으로 와서. 근데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마치 선물 준 것 같은 거야. 근데 선물을 줬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어? 나랑 연줄도 안 된 거. 내 자식이랑 하나도 섞이지 않은 남자한테 내가 모든 돈을 내면서. 아니 엄마가 죽어서 만약에 엄마 이 꼴이래 해봐. 엄마는 죽어서도 죽은 것도 서러워 죽었는데 또 피눈물을 안 흘리겠어? 내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은 준 선물이니 나 좀 조금만 닦아줘 하면 엄마는 닦아줄까요? 아니죠. 근데 옆에 있는 선물 준 남자가 잘 된다 하면은 남편을 천도제 지내주실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이게 사고상 정신이 멀쩡한 여자예요, 이게? 응? 아니, 본인네 집안 살림이고 본인 돈이니까 당진이 돼도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예절이 있고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야. 어? 내 남편이 그렇게 가서 그럼 설마 아 이거 뭐야? 막 차도 사줬어요? 네, 원래 이렇게 국산차를 몰고 있었는데 누가? 이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이 네, 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네, 국산차를 사고 있는데 국산차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외제차로 제가 바꿔줬어요. 당신 전 남편은 무슨 차 탔어요? 국산차 탔어요. 좀 웃음이 나와요? 그때 못 해준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분한테 여기 나한테 와준 이 선물 같은 분한테 다 해주고 싶고 그때 못한 걸 지금 있는 분에게 다 해주고 싶어서. 본인 능력으로 해주세요. 왜 남편 사망보험을 갖고 가서 딴 남자한테 외제차를 사줘. 와서 선물 공세가 하늘 끝을 찌르네 찔러. 아니, 엄마 자식한테 뭐 해줬어요? 얘는 그냥 뭐 나중에 해줘도 되니까. 왜 나중에 해줘? 아직 뭐. 왜 나중에 해주냐고. 그 남편이 엄마한테 남기고 간 건 자기 죽는 목숨값으로 남기고 간 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라는 거 같지 않아? 자식도 잘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제 옆에 있으신 이 사람도 잘 되면 좋겠거든요. 뭐 때문에 왔어 오늘? 지금 아유 힘들어. 뭐 때문에 왔어요? 이 사람 잘 될 수 있게 해할 수 있을까? 뭐 잘 될까? 이게 또 궁금하고요. 돈 많죠? 네. 돈 있죠? 네. 응. 이게 내 명함이거든요? 네. 여기다 무료점서 말고 엄마 예약을 해. 돈 넣고. 양심에 털 한 자락 안 난, 털 하나 안 난 여자야. 네 남편이 죽어서 목숨값으로 남기고 네 남편이 피눈물 흘리면서 저승을 못 가고 앉아있는데 닦아주라는 거는 자식 위해서 안 된다라는 거는 안 되고 저 남자가 잘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걸 무료점사를 보니? 어? 당첨됐으니까 생각이 없어? 머리가 비었어? 아니면 충격을 받아갖고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면 굿할 거죠? 그지? 내가 그 남자 잘 되게 해줄게. 예약 여기다 계좌에다 돈, 요 점사비 넣고, 네. 어? 네. 여기다 점사비 넣고, 네. 정식적으로 들어와. 네. 정식적으로 들어와. 이게, 네. 미안하지만요, 우리도, 하, 세상에 힘든 사람 많습니다. 어? 장난으로 좀 물어다니시지 마세요. 네. 어? 엄마 자식을 위해서 상문은 거두세요. 저승사자는. 천도제 내 남편이 가엽고 불쌍해서 엄마 그 돈 누구 거 갖고 사는 거야? 남편이 다 남편. 그럼 저 남자가 내 남편의 돈이랑 뭔 상관 있어? 10원 1원 한 잔 줬어? 그거 벌어준 데 해줬어? 왜? 얘가 잘 되고 나면 자기 본인 자식도 뭐 하나 탁탁탁탁 해준대? 어? 그건 아니지만 잘 되면 좋잖아요. 왜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왜 좋아야 되냐고. 누구 좋으려고? 내 자식 좋으려고? 니 좋으려고? 그러니까 왜 좋아야 되냐고.
왜 좋아야 되는데? 잘 돼서. 자식한테 가서 물어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자식한테 네 아버지의 죽음의 목숨값 사망보험금의 재산을 남긴 거를 엄마가 4살 연하를 만나서 네 아버지가 이 남자를 선물을 주고 간 것 같다. 재산 플러스 남자. 근데 엄마가 그 돈을 이 남자 사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 남자가 잘 되면 너네 잘해준대. 라고 물어봐.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디 점집 들어서 당신이 저 남자 사업 잘 되라고 구술하는 순간 네 남편 먼저 닦아주지 않고 그 이후에 잘 되게 복을 얻을 순 있어. 근데 잘 들어요. 남편이 피눈물 흘리면서 뒤에서 있다고. 이씨. 그러면 내 자식이 먼저 이 남자 먼저 뭐 하잖아? 내 이 상무님 자식한테 간다. 어? 엄마가 자식도 없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왜? 자식도 데리고 가니까 옆에서 어? 그때서야 다른 사람도 나한테 자식으로 주고 갔어요. 그러지. 미안한데요. 정신병 가세요. 정신병 아닌 것 같죠? 네. 내가 지금 할까내는 내가 이상하지, 엄마? 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다른 네. 남자한테. 내 남편의 사망보험. 그런데 앞뒤가 있는 거라고, 앞뒤가. 내가 그랬죠. 자식을 위해서 남편 남기고 간 돈으로 해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못 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좋은 곳 가시라고. 그렇게 못 비냐, 그러니까 못 빌겠다며.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일 복을 해서 사업 재수하냐면 한다며. 그치? 네. 그러면 내가 본인들 입맛에. 어? 이 사람 빌어요, 먼저 할까? 엄마가 생각을 하셔도요. 네. 어? 그 진옥이 값, 아, 천도제 값, 절이 됐든, 무당집이 됐든. 못 주고 가지 않았어요. 77에 49제, 101제, 1년 기재사, 3년 탈상. 이거는 못 해줄 망정. 어? 남자의 눈이 멀었니? 눈이 멀었냐고. 그리고 내 남편이 한 푼, 두 푼 아껴서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알뜰살뜰 한 걸 갖고 국산차를 타고 다니게 만든 당신이 내조를 그렇게 해서 죽었네, 이 여자야. 어? 그래서 왜 이 남자 또 죽을까 싶어갖고 안전하게 외제차 사줬냐? 아, 정말 왜 이런 점사만 들어와. 미안한데, 정신병원부터 가요. 어? 정신병원부터 가. 그리고 남편이요, 엄마한테 선물 안 줬대요. 선물 안 줬고, 들어서 진옥이 안 받는단다. 들어서 천도제 해주지 말란다, 무당집에서. 알겠어요? 그 천도제 진옥이를 해주는 순간 그 무당, 내가 봤을 때는 엄마 때문에 꼬일 거야. 재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도 그때 주고 나면 재수 없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해갔어요? 어? 왜 확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잘하고 있고 이게 맞는 거다. 잘하고 있어요. 뭐 잘해. 그 무당집 오지 말고 잘하라고. 잘하라고. 나 같으면 여기서 눈물 정도는 흘려주겠네. 가시게 눈물이라도 침이라도 갖다 쳐 바르겠네. 이 남자랑 잘 살 수 있고 제가 서포트했는데 잘 살 거일 수 있을까요? 그거 어디 점 무료 점사 말고 돈 정확히 입금하고 점사비 복제 정확히 입금하고 점 보십시오. 저는 점을 못 보는 무당이라서 나는 이 얘기를 못 해주겠네. 저 사람 거를. 됐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 집에 당첨돼서 정말 운이 정말 나쁘셨어요. 이해가셨어요?